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는 지금 3월 18일 밤 10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한 주간 저희 직장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곳 미국도 또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그런 어떤 게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처럼 또 중국처럼 또 유럽처럼 심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사람들이 염려, 근심 가운데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타격이 오니까 그냥 건강에 대한 염려뿐 아니라 직장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지금 와서 제 직장도 이번 주한 주간을 닫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잖아요. 학생이 만약에 쉬면은 그냥 강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제 직업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다른 직장처럼 그냥 메꿔진다거나 그게 아니라 학생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수업 시간 하루 전날 알려주면은 이게 취소가 돼요. 그러면은 학생도 손해보지 않고 그냥 안 오면 되는 거고. 근데 교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제가 이전에 장애인 한 명을 돌본 적이 있거든요. 라이프 코치로. 그 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회사에 소속되어서 제가 그 일을 했는데, 한 1년가량. 장애인이니까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다 보니까 의사로 만나러 가는 날은 쉬는 거예요, 제가. 가면 땡땡이를 쳐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 있잖아요. 막노동하시는 분들, 날씨가 좋으면 일이 있고, 날씨가 나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날 일당을 놓치잖아요. 그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좀 제가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 일도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직원이 손해를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일주간을 쉬게 되었는데, 여기서 좀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점점 이게 심해져 가면서, 물론 한국처럼 또 중국처럼 마스크 쓴 사람이 아직은 많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게 문을 닫고, 학교 문을 닫고, 교회 문을 닫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더 인식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가 많아지고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걸 통해서 심각성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마 한달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거기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보려고 했다 보니까 벌써 마스크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 속에는 아, 빨리 가서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좀 막막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줄 서야지 뭐 두장 얻는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때참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정도 자꾸 힘들고 중국의 우한 상황을 보니까 식당도 문 닫고 그런 상황들을 볼때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몇몇 사람들이 양식을 비축해 놔야 된다.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요. Y2K인가요? 이전에 비상사태 앞두고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오래전에 텍사스 살 때, 텍사스는 허리케인이 많으니까 태풍 그런 게 가끔씩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집이 날아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부담감이 있어요. 여기 캘리포니아에는 지진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 당시 텍사스에서 다가올 태풍 허리케인 온다는 속보가 왔을 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 있었어요. 그때 정말 뭘 준비해야 되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때도 막 사재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가장 큰게 기름이었어요. 가스. 그러니까 차에 그러니까 미국은 또 대륙이 넓으니까 땅이 넓으니까 차가 없이는 좀 다니기 힘들단 말이에요. 뭐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한국처럼 땅이 좁으면은 뭐 멀리 제일 멀리 가는 게 극과 극이잖아요. 종점에서 종점 뭐한 시간 그러니까 그렇게 험하지 않아요. 차가 없어도 기름이 떨어져서 차를 몰고 다닐 수 없을 때 버스 타는 거또 지하철 타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린단 말이에요. 이걸 버스 타고 다닌다는 거는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일이에요. 엄청 걸립니다. 제가 그때 한번 사고 나가지고 차를 쓸수 없었을 때 버스 루트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그때 눈물 났었어요, 진짜. 하루에 버스를 한 10번을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가려 하는데도 버스 하나를 타고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지하철을 갈아타듯이 편승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보통 배차 시간이 한 30분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다리는 시간 엄청납니다. 인터넷에 갈 때는 뭐 중간에 거쳐가는 게 없으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막 다른 사람들 다뭐 버스 정거장마다 세워서 픽업해가지고 가니까 막 둘러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더 걸리고 내가 운전해서 갈 때는 한 20분 정도 걸릴 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니까 한 2시간이 넘더라고요. 근데 정말 좌절감을 굉장히 느꼈었는데 허리케인이 온다 했을 때 가스비가 엄청 오를 것이고 게다가 기름이 제공되지 않는 데가 많을 것이다. 그런 예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름을 막 사재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니까 당연히 기름이 없어서 갈수 없고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생활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솔직히 그때는 지금 코로나처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참 예측할 수 없는 앞날 이런 emergency 긴급한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인간이 이런 어떤 긴급 상황에 있어서 정말 연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도 그것도 쉽게 준비할 수 없는 걸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양식이나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조그마한 타운홈에서 살았는데 애들 좀 데리고 그 기름을 미리 산다 하더라도 얼만큼 사야 하며 재놓을 수 없잖아요. 기름이라는 것이 뭐 일주 정도 이렇게 탱크에 가득 채운데도 일주 정도 쓰고 나면 금방 없어지는 건데 얼마큼 사가지고 재놔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도 막막하고 그만한 막큰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서민생활에 또 그걸 재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뭐저 같은 경우는 그런 타운홈 같이 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한 칸에 양쪽 그러니까 두 가정이 살수 있는 그런 주택의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차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통 가정 개인주택은 일반적인 개인주택에는 그 차고들 있잖아요. 차고 있어갖고 뭐 차나를 넣는다거나 두 차를 넣는다거나 아주 큰 집은 세 차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드라이브웨이가 있었어요. 차 그냥 세워 넣는 것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고가 없으면 물건을 어떻게 막 창고처럼 재놓고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막하더라고요. 진짜.
허리케인 준비하는데도 기름을 둘 곳도 없고, 그래서 흐지부지 제가 끝났어요. 정말 오면은 당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 6.25 사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나무로 피난 갔잖아요. 흑백 다큐멘터리 보면 보이잖아요. 얼마나 고생되는지. 그것도 겨울에 다 이렇게 뭐 외투에 다 챙겨 입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급하게 막 보따리 챙겨가지고 옷도 얇고, 막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그죠? 그런 거예요. 긴급 상황에 뭘 챙겨 가야 되는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발만 동동 그랬던 그때 시간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준비를 하면 얼마나 준비할 수 있으며, 정말 막막한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막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얼마든지 사서 재놓을 수 있지만, 서민들은 그달 벌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제 큰딸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갔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미리 음식을, 양식 같은 거 이렇게 비축해두라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일 바쁘기도 하고 이리저리 차일피일하다가 오늘 제가 갔었어요. 살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한인마켓에는 한 번씩 살 포대 있잖아요, 한 포대. 이런 거 이렇게 싸게 세일할 때가 있어요. 한 10불, 뭐 11불 정도 가격에. 이전에 미리 딱한 포대를 사놓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저걸로 충분할까 싶기도 하고, 반찬도 떨어졌고, 그래서 반찬도 사야 되고, 그래서 겸사겸사 가서 미리 어찌 될지 모르니까,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면서 물량이 너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내가 가서 시장을 보려 할때 물건이 없으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사는 이 근처에 가든 그로브에 있는 아리랑 마켓이라고 있어요. 한국인 마켓이는데 거기 제법 큰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오늘 갔더니 선반이 막 비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벌써 그걸 딱 보면서 그런 위기의식, 그죠? 그러니까 그 주로 라면 쪽에, 라면이 아였고, 라면 이렇게 뭐 길게 있는 그 아이 길게 있는 그 코너가 아예 없어요. 다 비었어요. 라면이 다 갔어요. 그리고 뭐지? 살도 없고, 보통엔 이렇게 가게에 들어오면 입구 쪽에 제일 잘 보이는데 살 이렇게 막 포대기를 이렇게 엄청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거 하나씩 들고 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거기도 완전히 없어. 바닥에 나무 판자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다고 느껴졌었어요, 오늘 솔직히.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그 흔한, 제가 떡볶이 해 먹을까? 떡볶이 팔잖아요, 해 먹을 수 있도록 떡 가래만 있는 거. 그것도 막 거의 다 나갔고, 딱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전에 제가 나갔을 때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좀 길게 있다 보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는 이몰 같은데 막 모였잖아요, 가게들이. 거진다 보면 화장실 공격을 위한 거다, 이렇게 탁 적어놔요, 앞에다, 문 앞에다가. 아예 들어오지 마, 이런 거예요. 화장실 쓰려면 들어오지 마, 이건 거예요. 아주 가끔 가다가 그렇게 적혀 있어도 급해서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부탁하면 도와줄 사람들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딱 잘라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바깥에 나가면 제가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급하게 볼일 보러 가야 될때 제가 화장실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돕는 사람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 화장실 고장 났어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안하니까 고장 났어요. 두 개가 있는데 둘다 고장 났어요. 이러고 아니면은 우리 고객 외엔 안 됩니다. 이라거나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도 안 된다고 그러고 두 번째도 안 된다고 세 번째도 아무도 그렇게 막 여러 번 가잖아요. 정말 화납니다, 진짜. 그 사람들도 솔직히 보통 종업원들이니까 자기들은 그 회사 방침상 사장들이 인색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이지 마! 이러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안타깝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게 공짜예요. 예수님께 천국 가세요. 그러거든요. 여기 사실이죠. 천국은 모든 게 공짜예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고 돈 없으면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가게에는 손님한테도 고객한테도 화장실 서비스 안 해줘요. 어떤 데는. 근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은행 같은 데가 주로 그런데 이 은행들이 서비스 하면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더 좋아야 되잖아요. 서비스적인데. 근데 화장실을 아예 개방 안 하는 거예요. 참 마인드가 참 그렇죠. 쪼잔하죠. 이게 큰 대륙인 미국 땅에서 말입니다. 어떤 가게들은 뭐 금방금방 즉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이러면 또 상관이 없는데 좀 가서 뭐 밥을 먹는다거나 뭐한 시간 이상 걸린다거나 이런 데는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도 안 가지고 그런다는 게 참 껄끄럽습니다, 진짜. 난네 돈을 원해. 고객 네 돈을 원하지만 나는 너한테 돈안 주고 싶어. 최대한 그런 마인드잖아요, 진짜. 제가 몇년 전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진짜. 몇년 전에, 아주 오래 전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 캐나다로 제가 여행을 몇번간 적이 있는데, 정말 캐나다에서의 그 경험, 그 나라의 그 아름다운 환경뿐 아니라,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캐나다 사람들의 정말 친절함, 보편적인 친절함. 그게 정말 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거기서 무슨, 음식을 사 먹거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화장실 사도 돼요 하는데도 화장실도 참 친절하게 허락해주고 물한잔 얻어마셔도 돼요 해주고 정말 그 같이 갔던 팀에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이야기 듣고 줄줄이 가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미안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친절을 받고 싶은 그런 그 즐거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일이 다 그렇게 받아주고 정말 그랬던 거. 정말 그랬는데, 미국은 또 다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중에는 친절한 사람 있지만, 캐나다 사람들만큼 그렇게 친절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그 현실적으로 화장실 문제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배품에 대해서, 배품에 좀 부족하다는 거, 특히나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거기서 참 씁쓸함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도 제가 화장실을 가야 했었어요. 바깥에 나가 있을 때. 그 제가 화장실을 찾는데 가면 딱 보면 이게 가게들이 쫙줄서 있잖아요. 여기는 또 아시아권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베트남 사람도 많고 베트남 사람들이 주로 하는 가게들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일, 그러니까 매니큐어 칠해주고 손톱 소재 이런 거 이거 좀 많이 이렇게 여기는 보편적인 가게인데. 그런데 보면 허락 안 해줘요, 화장실. 네, 개중에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 가면 모든 게 공짜예요. 그 이야기 놓치지 말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말 듣고 찔려가지고 그럼 들어와서 쓰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제가 오늘 또 보니까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급해서 가게를 물어봤거든요. 첫째 가게에서도 우리 안 됩니다. 거기 외엔 안 됩니다. 이러고는 두 번째 가서 또 물어보니까 그쪽도 마찬가지,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제 제가 홀드를 못 하겠네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타코벨이 있어요. 이게 멕시코 패스트푸드죠. 타코를 파는데. 거기는 뭐 드라이브스루도 있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주문하거나, 그런 거. 거기는 또 아무래도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이 많이 가니까 그런 데는 보통 화장실이 이렇게 개방돼 있어요. 직원을 통해서 문좀 열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뭐 베깅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뭐꼭안사 먹어도 가서 볼일 보게 해줘요. 제가 가려고 했는데 보통은 그 몰들이 한 주차 공간을 공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세워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른쪽에 있었어요. 근데 딱 도착해 보고 보니까 그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건너갈 수 없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이거 둘러가야 되는 거, 이거 정말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지 싶었는데 하여튼 그 쪽 편에 보니까 약간 그 울타리 사이에 틈이 있어가지고 늘어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많이 둘러서 가야 했지만 문이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가게가 문이 잠겼다.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주차된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몰에 전체적으로 뭐 별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안 보였어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유리문으로 들여다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어요. 직원이 드라이브스루 그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주문을 하는 창구 있잖아요. 유리창에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안 내부는 보니까 의자들이 다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영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문 닫는 날인가? 그것도 아닌데 오늘 수요일인데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은 잠겨 있고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화장실이 급하니까 거기는 이제 문이 잠겼으니까 안 되잖아요. 영업을 안 하는구나. 그냥 그 밖에서 주문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영문을 모르고 또다시 몰에 가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다행히 한 군데에서 체육관 같은 이렇게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자 주인인데 백인 여자분이 제가 화장실 써도 돼요 하니까 괜찮다고 가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부 다 노노노 했는데 이 사람이 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모두가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신만 나한테 예스라고 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 그래 힘들 때 서로 도와야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을 잘 보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떠나가기 전에 근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 전에 몇몇 가게에는 문이 잠겨 있고 그러니까 영업하는 시간이 대낮에 주중에 문이 잠겨 있는 곳들이 몇 곳이 있었고 앞에 용지가 적혀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며칠에서 며칠까지 우리 문을 닫습니다. 뭐 그런 거 적혀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1주, 어떤 경우에는 2주 이렇게. 그럼 1주, 2주 굉장히 이거 영업에 타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다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 하니까 하는 말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이날 말까지 보통 사람들이 문을 닫을 거다.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언제 문을 닫을 것인지 결정하는가 봐요. 어느 정도 닫을 것인가. 그래서 이거 혹시 이게 requirement인가 물어봤어요. 이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지 시에서, 시리에서 하도록 요구를 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며칠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알아서 자체적으로 어느 날 정해가지고 닫아야 되는데 이걸 안 닫고 그냥 계속 영업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사람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각자가 자기 영업장이 자기 개인의 소유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세를 내는 입장에 있으면 굉장히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돼요. 특히나 빚을 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자도 붙을 것이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장사도 잘안 되는데 이렇게 쉬어야 되니까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문을 닫았구나 거기도.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거는 다른 가게에도 가보니까 그게 쪽지가 있는데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식당 안에서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Take out, 그러니까 주문 가지고 가는 거, 그죠? 물건을 이렇게 음식을 사서 가지고 가서 먹는 거 이것만 허락되고 식당 안에서는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 그 가게에
손님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인마켓에 가가지고 부식을 사러 가면서 제가 그게 시간이 좀한 7시 정도 넘어가서 집에 가서 뭐 해먹기가 좀 귀찮고 그래서 오랜만에 그러면 이 한인마켓 안에 있는 푸드코트가 있는데 한인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짜장면을 한번 땡기고 갈까 생각하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보통 때 같으면 그게 사람이 와가지고 어슬렁거리며 예를 들면 그게 푸드코트에 한 3군데 식당이 같이 3군데 아니면 4군데 식당이 같이 나란히 있어요. 그러면 약간 경쟁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님 입장에서는 이 가게에서 사 먹을까? 요 가게에서 사 먹을까? 메뉴를 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막 그러는 단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 편에서는 우리 쪽에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따라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기다리는지 뭐 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그 부엌에서 막 자기 할일 하고 있는 게 등을 보여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님이 오는데 저렇게 관심이 없나? 했더니 쪽지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식당에서 식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되는 거예요. 그냥 사가지고 주문해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시간대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고 제한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밥도 이제 함부로 마음 놓고 식당에서 먹지를 못하는구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짜장면 먹는 것은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게들의 이런 지금 사정들, 그것도 제가 오늘 나가봐서 알게 된 사실이잖아요. 그전에 몰랐던 상황인데, 이렇게 가게들이 아니면 직장들이 이렇게 알아서 자체적으로 얼마 동안 자기들의 가게를, 아니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되는 의무적인 상황이 시작됐다는 거, 이 3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3월달, 한달 동안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달 중에서 사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가게에서는 물어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딱딱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 가게 문 닫게 생겼다 하고 불만을 토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의기소침해져 있고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제가 옷을 하나 사게 됐는데 한국에서 유행하는 냉장고 바지라는 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 너무 그게 뿅가 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샀을 때는 정말 이게 흔한 건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꾸 막또 찾으려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좀 비싼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사면서 그 가게에서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마스크를 찾느냐? 마스크 물론 찾는데 마스크가 잘 없고 일회용 마스크는 좀 사기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왜냐면 한번 이게 지금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한번 쓰고 버리고 이러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스크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게 좀 있어가지고 전 지금 제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천을 떴어요. 그런 상태라서 마스크를 사긴 사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근데 아주머니가 방금 우리가 주문한 게 왔다. 그래서 한 7불 한다. 보통 보니까 7불 한다면서 이거 사가라는 거예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쓸수 있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씻고 빨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이게 천이냐니까 아니래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니까 이게 일본인지 중국인지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 말은 중국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온 거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왔으면 더 비쌀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부직포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그로스리 백, 그러니까 시장 갈때 쓰는 그 있잖아요. 아주 튼튼한 재질로 된 거. 천 같으면서도 종이도 아니고 비닐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일단 일종의 천인데 아주 튼튼한 천. 그러니까 그런 재질 부직포로 돼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한 5개가 들어있는데 이곳에서도 그렇게 찾기 쉽지 않은 마스크인데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마스크를 생산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일회용 마스크를 가지고 부비부비 해가지고 세균을 묻혀가지고
그런 어떤 좀 찝찝한 범죄행위를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좀 찝찝한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생산됐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이런 많은 위협들, 생명의 위협들, 우리가 모르고 당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너무 악함과 이런 위험이. 그래서 제가 사지 않았어요. 한동안 찾았던 마스크지만 안 샀어요. 안 사고 힘들지만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캘리포니아의 오늘의 사정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된 제가 만난 오늘 하루의 이곳 사정이 그래요. 그리고 그 마스크 파는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말이 이 상황이 한 1년 반더갈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잠재된 게한 처음에는 두주 정도 뒤에 나타난다. 뭐, 나중에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뭐, 아니면 이게 1년 반 동안에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잠재될 수, 이게 잠정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인지 아니면 이 사태가 한 1년 반 정도까지 갈수 있다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의 현실들 보면, 뉴스를 보면, 정말 걱정, 의심이 가득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마치 미래가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이거를 피하고 예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물자도 너무 귀하고, 마스크도 귀하고, 막 또, 음식도 얼마만큼 채워놔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아니 또 음식 자체도 없잖아요. 가게들마다 가면은 다 이제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 전쟁 상황 같은.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연약함인데 쉽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 상황이 더 우리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과도 직결되니까. 그런데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그분이 주장하세요. 나쁜 의미에서 컨트롤이 아니라 막 조종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에 가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진부하고 고루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들, 축복만 주고, 도와주고, 그저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고, 행운 같은 일. 그러니까 간섭 안 하는 그런 신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종교, 많은 종교들, 그 종교들의 중심 인물인 신들이, 정말 그들이 우리 삶을 막, 뭐, 방해하지 않잖아요. 이거라 저거라 안 하잖아요. 그 신들은,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냥 상징적인 존재들인 거죠. 실제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각자를.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 창조주를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게 돈이고, 우리가 의존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 지혜, 그죠? 이 모든 거, 인간적인 극도로 제한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제한되어가지고, 큰소리 빡빡 치면서, 한참을 모르면서 말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이 정말 사라져가는 이 무서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아무 힘이 없는 인간들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부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느낌을 잘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재난을 맞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다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진정한 모습.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자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 스스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 폭마에 높은 마음, 이 고집들, 우리의 일에 강팍한 마음들, 우리의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간섭할 때가 있어요. 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어떻게 다룰지를 몰라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막 해주면서 자녀들한테 막 끌려다니는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자녀들은 너무나 오냐오냐 해가지고 애들의 성품이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격을 완전히 작살내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이게 집주인 할머니인데 손녀를 혼자 키워요. 정확한 가족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제가 느끼는 바로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키우지 못하고 엄마에게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이 손녀가 크는데 이게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에요. 저학년 초등학생. 할머니는 엄청 얘를 막 이게 뭐라고 하지? 감싸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사랑은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너무 얘를 이렇게 싸고 뭐든지 지나친 거는 부족한 것보다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애가 너무 어린데도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생활 속에 그러면서 좋은 습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밤 10시, 11시 돼도 애는 자러 안 가. 아무 말안 해. 식사 시간도 막 정해져 있지 않아. 먹고 싶으면 먹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늘 게임하고 있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막 그런 식이에요. 안타까웠는데, 그건 사랑이라고 할수 없어요. 상대에게 정말 유익하게, 올바른 사랑이 그 대상을 건강한 자아로, 건강한 성품으로 클수 있는데, 이게 지나친 사랑, 이게 뭔가 삐뚤어진 사랑은 그 상대편에게 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성숙되지 못한 그런 성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기 감정 조절도 못하고, 자기 분노 조절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존중도 못하고,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성인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만 성장하면 성인이라고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적인 부분도 참 중요한데. 자녀를 양육할 때 진정한 사랑은 tough love라고 하는데, tough love. 그러니까, 뭐 사달라 할 때마다 사주고 막 이게 아니라 입막음 해주는 거. 애가 말안 들으니까 말 듣게 하려고 그때그때 입막음 하는 거.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애가 눈치만 막 늘고 잔머리만 굴리는 그런 인간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건 옳은 것이면 결단하고 가는, 힘들어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쉽게 쉽게 모든 게 주어지면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막 자녀들한테 나쁜데도 불구하고 막 해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자녀에게 매를 대야 돼요. 잘못할 때.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부모 마음 막 주고 싶죠. 막 울고 그러면 더 가슴 찢어지잖아요. 근데 얘가 언제든지 갖고 싶은 건 내가 내 방법대로 고집만 부리면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주면 안 되거든요. 부모는 tough love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로서, 좋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고생시켜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이 단줄 알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막 우리끼리 으쌰으쌰 뭐 하나님 찾지도 않고 왜냐면 돈 있으면 뭐 있으면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누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삶이 조금
조금 불편할 뿐이지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살려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죽으면 땡이라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 영원한 세상이 하나님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주인인 하나님이 그 올바른 길을 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천국 갈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데 자격이 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고집부리면서 우리 생각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지입니까? 아니,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죽어서 지옥을 가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잠시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알게 하시고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 힘들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죽음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근데 죽음이란 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닥치는 거기 때문에 또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이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 인생 중에. 그것이 개인의 어떤 질병이든 파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우리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웨이크업 콜을 주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우리는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막 누구 막 아주 극렬하게 악한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인하고 뭐 그래서. 그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가까이 가잖아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지옥이란 곳으로 또 간다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거를 막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미친 걸음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 잘 먹고 잘 살아보리라는 이 생각에 막 집중하고 있는데 죽음이 우리한테는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죽음 이후에 제2의 죽음, 지옥 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고집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흔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tough love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에요. 거친 사랑이지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딱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이 이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지금 어떤 이런 환난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이 잠시 잠깐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걸로 막 가슴 졸이고 있지만 영원한 세계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죽는 건 당연히 정해져 있는데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영원한 세계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관심을 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지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열어주신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삶이 정말 언제 죽어도 천국이란 더 좋은 나라 갈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오늘 하루 기쁘게 살 것인지, 부정적으로 살 것인지, 근심 걱정으로 좌절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희망적으로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서 살 것인지, 지옥 가서 살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없다고 부정하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 없다고 생각해도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정말 선한 계획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이 인류의 역사상에 물심판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방주, 옛날 이야기고 과거의 이야기, 우리가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무시하기 쉽고 지금도 뭐 이것이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무시하지만 정말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한테는 화석도 나오고 하잖아요. 노아 방주를 또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터키의 아라라산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왜 물심판을 했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들이 지금 창궐합니까? 그때 그 너무 많은 죄들, 인간들이 교만하고 막 너무 많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이라고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고 찢고 볶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전에는 무심판을 하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축복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